네 번의 소개 기타는 팬더 75년 아메리칸 빈티지 리슈 재즈 베이스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메이드 인 USA 모델이고요. 연식이 연식이죠. US 11년식으로 나가는 모델이 되겠네요. 예, 이 친구의 특징은 75년도 그 재즈 베이스 사양을 그대로 복각해서 만든 모델인데 스완프 애쉬와 내추럴 피니쉬의 메이플랭 블럭인레이가 특징인 그런 베이스 기타가 되겠습니다. 바디가 굉장히 가벼운데 뭐 중저음대가 그렇다고 뭐 날리는 것도 아니고 70년대 S남바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한 번쯤 한번 연주해볼 만한 아주 그런 기타가 되겠습니다. 네, 내추럴 피니쉬 재즈 베이스 싱글 두 방 되어있고 두 볼로 원톤 빈티지 헤드머신이 되어있고 뒷문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내추럴 애쉬 바디 되어있죠. 메이플랙 원넥에 팬더 헤드머신까지 들어가 있는 아주 그런 베이스 기타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리슈가 지금 여기 나와 나온 거겠네. 빈티지 2로 이게 지금 나오다가 오리지널 라인으로 6070으로 나왔나요? 그 다음에 빈티지 2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내추럴 애쉬 버디 7월 리슈 모델이었습니다.